한번 다시 한번 핸들 움직여 봐봐 한번. 나 소리. 어? 해봐 해봐. 여기 드라이버 더 긴 거 없나? 아 요거 있다. 해봐봐 한번. 인트로 찍을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국석입니다. 오늘은 벤츠 C클래스. C클래스가 하체 소음이 난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지금 소리 듣고 있는데 차가 좀 떠지면 소리가 잘 안 나요. 지금 내린 상태에서 뭐 소리가 나는 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네. 잘 나네? 그쪽은 안 나지? 차에서 소리 나는데? 잠깐만 일단 차 한번 먼저 떠보고 보자고. 한번 좌우로 거기서 흔들어 봐봐.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들리네? 차 내려가도 누르면 눌렀어도 소리가 나. 눌러도 소리 나? 이 소리, 이 소리 나는 거 아니야? 그치? 옆에 있었어? 갑자기 옆에서 막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당황스러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여기는? 여기 안 나네? 파이프렌치 있나? 노화암인가? 안 나. 어떤 조합일 때가 나는 거야, 이거? 여기 꼈을 때만 나더라고. 그니까 아 청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인데? 로우암이? 응 여기 소리가 커 요 부위가 요 볼 조인트 안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볼 조인트 소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원래 나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 로우암 쪽 요 놈이 문제인 거 같아 소리 에큐멘트는 근데 얘도 지금 다 터졌고 얘도 상태가 좋지는 않아 다 바꿔야 되는데 몇 킬로 탄 거지? 지금 8만 킬로 정도? 8만이면 다 되기도 했겠다 차를 한번 빼서 소리를 한번 실차에서 한번 나는 걸 들려봐야겠어 여기 보면 여기 오일이 비쳐있어요 지금 쇼바에 이 쇼바에 오일이 붙여있다는 거는 쇼바가 이미 수명이 다 돼서 게시쇼바 안에 있는 그 오일이 터져나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명이 다 된 하체 부품들이 전체를 다 교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문제는 이제 비용이죠 쥐가 한 마리 가네 밑에서는? 위야 아래야? 아래지? 왜? 눌러주려고 아 힘이 좋아? 네 눌러 어 야 소리가 다르다 야 이게 토크 쇼바 터져 토크발 죽이는데? 차 하려면 죽겠대요 창피해가지고 제발 좀 고쳐달라 교환하는 건 다 교환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좀 우리도 알고 싶으니까 먼저 로우암을 교환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다 그러면 잡히겠지 네, 일단은 원인도 알아야 되니까 다 부품은 준비해 놓되 하나씩 교환해서 소리 잡히는 잡히는 소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잡히면 나머지 다 알아 어차피 수명이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 작업 순서는 의심이 가는 부품이 지금 로우암하고 텐션 스트럿인데 저는 솔직히 로우암 쪽이 더 소리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우암을 먼저 교환을 해서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테스트한 다음에 잡히면 나머지 하체들은 어차피 수명이 다 됐으니까 다 같이 교환을 하고 출고를 하는 걸로 작업을 할게요 자 이제 진행해 볼게요 하체 부품은 이 차 한 대분은 다 준비하긴 했어요 요것만 먼저 교환을 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요 볼 조인트 요 부품은 요렇게 들어가는 로우암 요거 하나만 먼저 갈아 볼게요 일자 개 드라이버 카메라를 여기를 비춰줘 응 됐어 그 장면을 찍어달라고 왜냐면 플렉시블 조인트를 내가 팔고 있거든 내가 광고주야
이게 무슨 마크지? 많이 봤는데 이거. 갤러그 비행기. 어? 전 PD 갤러그 알아? 갤러그. 응. 몰라? 아 모르는 거. 미안해. 아 쪽팔린다. 저도 모르는 거 같아. 갤러그 비행기. 저도 몰라. 와 씨 거기서 발을 빼? 갈아보고 소리 안 나면. 내가 찍기 능력이 좀 좋아진 거잖아. 갇혀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원래는 이제 공차 체결을 해야 돼요. 하체 작업을 하면 무조건 공차 체결을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정비업체에서는 공차 체결을 모든 차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체 부품을 조일 때 잭스탠드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주행할 수 있는 높이를 어지간히 맞춰서 얘를 조여주거든요. 그래서 잭스탠드를 항상 받치고 나머지 볼트들을 조여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체결을 하고 4주씩 리프트해서 실제로 흔들고 그 다음에 모든 볼트를 다 조여야 되는데 실제로 업체 환경상 그게 100% 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거의 일자에서 약간 내려온 정도의 세팅을 해주면 부싱의 수명도 길어져요. 부싱들 위치만 잡아주려고 지금 이 공차 체결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볼 조인트는 사실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공차 체결을 안 해도 돼요. 이제 요거 바꿨으니까 바퀴 달고 한번 흔들어서 어제처럼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나겠지? 아, 좀 긴장되네. 딱 내려간 순간 바로 소리 날 텐데. 오. 오. 직감 정도. 직감 최고. 자 일단 지금 소리 안 나는 거 확인했어요. 이제 잡힌 것 같아요. 어디서 나는지 소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나만 바꿔본 거고 실제로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터지기도 했네. 여기서 그때 많이 왔어. 아 여기 고무도 터지긴 다 됐다. 자, 일단은 지금 교환할 품목이 반대쪽에 로어암 당연히 교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가는 텐션 스트럿 그거 교환해야 되고 저기 있네. 그리고 터져 있었던 쇼바 스트럭이 되게 짧네. 이거 스프링 진짜 끼기 힘든데 이러면 네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요거는 텐션 스트럿 앞뒤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부품. 요거는 쉐이바 링크. 오, 좋았어 발음. 슈바 마운트. 슈바 대가리. 다지?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여기 보면 그리스 같은 게 좀 튀어나와서 가스가 흘러나오고 오일들이 흘러나와서 슈바 압력이 빠졌다고 판단해서 같이 교체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벤츠 차 작업이 다 마무리 됐고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는 내가 몸무게가 가벼워서 그래. 아, 확실히 무거워. 얼마나 날씬하. 매장에서 이렇게 나가기만 해도 찌걱찌걱찌걱찌걱 했었잖아요. 그 고소리가 나는지. 문제 없겠지? 무서워. 소리 나면 이제 원점이잖아, 원점. 안 난다잉? 소리 안 나고, 특별히 시운전을 해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여기에 입고한 이유가 하체에서 소음이 나는 거였고, 소음은 이미 이 하체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로암 하나 교환하고 소음이 잡힌 걸 확인했었고, 나머지 이제 노후된 부분들을 같이 작업한 거라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사실상 이제 저희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체에서 뭐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뭐가 망가졌을까요? 라고 퀴즈 내듯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하체 소리를 잡으려면 대부분 이제 노후가 된 하체 부분들은 다 지금 이 차처럼 교환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문제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지금처럼 점검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하체 소음이 난다고 하면. 아무튼 요 벤츠는 작업을 끝낼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